자,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복대동. 만지지 마시고요. 네. 복대동에서 온 저 33살 윤상원입니다. 윤상원 씨. 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네. 네, 같은 동에서 온 유영훈이라고 합니다. 유영훈 씨. 현재 그 직장 모임이신 어떤 모임이세요? 저희 그 롯데 푸드 다니고 있고요. 롯데 푸드요? 네. 어, 롯데. 네. 예전에 구 롯데 햄이었는데. 아, 롯데 햄이었는데 푸드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근무하시는 분들 오늘 회식입니까? 네? 회식이에요, 오늘 회식? 회식은 아니고 번개예요, 번개. 번개. 아, 어, 그러면 이 롯데 햄 쪽은 여러 지점에서 이렇게 번개를. 아니, 지점은 아니고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부서가 따로 생산팀이랑 이제 뭐 분리돼 네. 있어요. 아, 아 그럼 총 그 롯데 그쪽에 인원이 얼마나 되십니까? 합치면 한 500명 되죠. 500명. 부서는 몇 개? 부서는 크게 나뉘면은 세 개고요. 크게 나누면 세 개고 조금 쪼개면 쪼개면은 한 20개 나눠져 있어 가지고 한 20~30개. 팀.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롯데햄. 그렇죠. 오세요? 오세요? 아니, 결혼하셨어요, 두 분 다? 안 했습니다. 두 분 다 안 했어요. 아, 사유를 삼으면 원 없이 햄 드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네, 햄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햄 쪽은 관심이 없으세요? 햄 사위 얻고 싶지 않아요? 네. 예. 네. 햄 만드는 회사.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별로예요. 네. 햄 사위는 별로야.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은 네, 네 불발이 됐어요. 네. 자, 어쨌거나 오늘 그 번개를 하시는데 번개 자주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요새 자주 못 모였어요. 자주 못 모였어요. 연말에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오래간만에 오셨고, 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도전 들어갑니다, 바로. 네. 도전 준비된 곡이 뭐예요? 그땐 그랬지입니다. 카니발 노래. 야, 노래를 못하면 또 오늘 쏴야 되는데. 소주 뭐? 까짓거 뭐, 소주 뭐, 그죠? 네. 자, 우리 번개 하신 분들, 어느 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할 얘기 없어요? 자, 우리 번개팀한테. 자주 모였으면 좋겠어요. 자주. 아, 사랑합니다. 자주 번개하면 되지 뭐.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갑니다. 멋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갑니다. 도전. 참 어렸었지. 널 몰랐었지. 설레는 젊은 하나로 그땐 그랬지. 참 느렸었지. 늘 지루했지. 시간이 흘러라 흘러 그땐 그랬지. 신가을 남조리던 합격자 발표날에 그는 그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참 세상이라 참 세상이라 만만치 않더군. 사는 건 하루 전쟁이더군. 사랑에 쓰렸던 기억들도 이젠 안주거리 따내는 세상이 무너진다 모두 끝난 거라 그땐 그랬지. 참 옛말이라 들린 게
적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더군. 참 세상이라, 참 세상이라 정답이 없더군. 사는 건 하루하루가 연습이더군. 밤새워 지저귀며 잠 못 들어 훈련소 입성 전날 술잔 나누면서 이제는 낮아다 어른이다. 내 세상이라 그땐 그랬지. 신겨울 난 졸이던 합격자 발표날에 그는 겨안고서 이제는 고생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접시 뜨거웠던 저 사랑에 쓰렸던 기억들도 이젠 안주거리. 땀에는 세상이 무너진다. 내 후 끝난 거다 그땐 그랬지. 라라라라라라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 아니, 이분들은, 아, 내가 볼 때, 각자는 목소리가 좋아요. 같이 부르니까 시끄럽네. 어. 처음 맞춰본 거예요? 오. 어, 글쎄 말해요. 아니, 각자는 정말 좋아요. 네. 네티즌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자, 점수 봅시다. 점수. 야, 화음의 부조합. 아. 통과 어려우세요. 84, 83, 83, 84. 아, 이게 뭐야, 이게. 자, 한 병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에스카입니다. 네.